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규제과학 TF의 문정아입니다.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에 대한 소개와 간략한 사용 안내를 드리고자 이번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에 대한 소개와 전산망 사용 시 유의해야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산망 사용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응답 내용을 소개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이란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전 주기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르면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업무와 규제과학센터장에게 보고하는 업무가 나뉘게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장기추적조사 계획이나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 보고는 기존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과학센터장에게 보고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공급내역 등록과 환자투여내역 등록 및 장기추적조사 환자내원이력관리 등의 업무는 신규 구축된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 대상에 따라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은 이 두 시스템의 기능을 연계하고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관리 및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사용하게 되는 사용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장기추적조사 실시자가 있는데요. 이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를 말합니다.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통해 조사 계획의 제출과 의약품 판매 공급 내역의 등록,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 및 장기추적조사의 이행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로는 투여 의료기관과 실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두 사용자의 차이점을 짚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추적조사 실시자가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의료 현장을 투여 의료기관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투여 의료기관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 등은 환자 투여 내역에 대한 정보를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가 발생한 이후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이는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와 장기추적조사 이행계약을 맺은 실시 의료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실시 의료기관은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주기적인 연락 등을 통해 검사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여 의료기관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잠재적인 대상이 될수 있으나, 실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약품별로 제약 업체와 이행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투여 의료기관과 실시 의료기관이 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가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투여받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정보나 장기추적조사의 방문 이력과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여 대상자인 환자는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장기추적조사에 대한 참여 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을 사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체 등의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와 의사 등의 투여 및 실시 의료기관에서는 먼저 소속 기관의 대표가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에 회원가입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은 규제과학센터에서 대표자 승인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자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각 소속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직접 회원 가입하신 후 소속 기관의 대표에게 권한 승인을 얻어 각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소속된 담당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대표자의 업무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실시 의료기관으로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행계약을 맺은 장기추적조사 실시자에게 필요 권한을 요청하여 부여받은 후에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대로 실시자가 먼저 의료기관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 요청을 위해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하여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추적 조사 전산망의 시스템별 사용 안내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는 주로 제약업체 등의 장기 추적 조사 실시자가 접속하여 전자민원과 전자보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및 전자보고 업무로는 장기추적조사 계획서 제출과 변경계획의 제출,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와 이상사례 조사 분석 결과 보고, 마지막으로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 보고가 가능하며 추가로 장기추적조사의 업무별 진행 현황 정보를 마이페이지에서 별도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한 전자민원과 전자보고는 모두 장기추적조사 실시자가 진행해 주셔야 하며 전자민원 또는 전자보고 메뉴에서 장기추적조사 관련 업무를 검색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 의약품이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최초로 판매 공급하기 전날까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의약품 안전나라로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제출된 계획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를 통해 보완 요청을 거쳐가며 최종 검토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추적조사 동의서 등은 검토를 통해 수정 또는 보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 투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검토와 계획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유있게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발생 사실과 함께 조사 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의약품 안전나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중대한 이상 사례는 최초 보고 이후 추적 보고가 가능하며 보고 무효화를 통해 보고 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대한 이상 사례에 대해 조사 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는 최초 보고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보고해야 하고 3개월의 연장 신청을 1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최초로 판매 공급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장기 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에 대해 최초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 일자가 도래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SMS 발송을 통해 제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에서는 판매 공급 내역 및 투여 내역 등록이 가능하며 실시 의료기관과의 이행계약 관리, 환자 내원 이력 등록 및 참여 거부 관리 등 장기 추적조사 관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기추적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증례기록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공급 내역 등록은 제약업체 등의 장기추적조사 실시자가 수행하게 되며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 의약품을 투여 병원으로 판매 공급할 때마다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의 공급 내역을 바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보고하는 공급 내역을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보고가 가능합니다.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 내역을 조회한 후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할 보고건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때 심평원 연계를 통한 보고의 경우에는 장기추적조사 시스템에서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출하시마다 판매 공급 내역을 등록해야 하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 등은 투여 발생 후 7일 이내에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에 투여 내역을 등록해 주셔야 하며, 이때 환자의 서면 동의서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의 서면 동의서에는 장기 추적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규제과학센터로 투여 내역을 등록하는 데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투여 대상자인 환자가 규제과학센터로 투여 내역 등록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등은 투여 발생 사실에 대해서 시스템 등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 비동의 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투여 사실만 간략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공급 내역 또는 투여 내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록자가 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여 규제과학센터로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규제과학센터에서 시스템을 통해 등록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 또는 보완이 발생하거나 이를 요청한 경우에는 SMS 발송을 통해 담당자가 바로 확인하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기 추적조사 관리 메뉴에서는 환자에게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투여한 이후 진행되는 장기 추적조사 이행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추적조사 실시자와 실시 의료기관은 이행 계약에 따라 필요한 권한을 신청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추적조사 실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방문 또는 주기적인 연락 등을 통해 단계별로 장기 추적 조사를 이행한 결과에 대해 등록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는 등록된 방문 이력 및 검사 결과 등에 대하여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추적 조사 실시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별로 중도 탈락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중도 탈락 기준은 실시 의료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의약품별 중도 탈락 기준에 맞추어 환자의 참여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장기 추적조사 참여에 동의하였더라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에서 장기 추적조사 참여를 거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환자 본인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에서는 전자증례 기록을 위한 별도의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증례 기록의 경우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제약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장기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만 등록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장기 추적조사 계획서를 기반으로 과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장기 추적조사 대상 품목의 종류별로 전자증례기록 표준안을 제공할 계획이니 이를 잘 활용하셔서 작성해 주시고, 이 내용을 추후 장기 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 보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전산망 이용과 관련된 질의 중에서 자주 문의하거나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답변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경우, 규제과학센터에 공급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 내역을 장기 추적조사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나, 연계 내역 중에서 규제과학센터로 등록할 대상을 선택하여 보고를 완료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출하 시마다 보고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고한 일자가 공급 일자와 같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장기 추적 조사에 참여를 거부하거나 규제과학센터로 투여 내역을 등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투여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 등은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로부터 장기 추적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와 규제과학센터로 투여 내역을 등록하는 데 대한 동의를 각각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가 투여 내역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에 환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투여 내역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환자가 투여 내역 등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의사 등은 환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 투여 발생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하셔야 하는 정보에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명과 투여 일자 및 환자의 동의 여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의 내용과 답변입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라 중대한 이상 사례를 보고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른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장기 추적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투여한 환자에게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약사법과는 별도로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따른 보고 대상에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약사법과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따라 각각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장기 추적 조사 중대한 이상 사례 보고에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 내역을 조회하여 불러오는 기능을 통해 중복 보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니 기능을 활용하시어 적극적으로 이상 사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 전산망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시스템 사용 방법과 각 항목별 입력 가이드에 대해서는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에 게시될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추적 조사 전산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규제과학센터 전자메일을 통한 문의 또는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에서 1대1 문의 기능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